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8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 총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참여 방법, 전화상담 가능하십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하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제한 없고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있는 우리 스타들의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도와드릴 6분의 스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도테마와 선취매의 최명곤 스타입니다. 피라미딩과 하이에나 기법으로 주도테마 선취매의 1인자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랠리퀸 스타입니다. 죽은 계좌도 살려낸다. 망설이지 말고 함께하면은 슬로건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우량주와 단기 매매 윤병호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입니다. 급등주와 단기주의 박노주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라. 실전 투자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금빛 사냥 스타입니다. 진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시장 맞춤형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관련한 종목 상담까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원하는 스타의 이름 함께 전화 걸어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다가 원하는 스타의 이름까지 함께 꼭 기재를 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과연 어떤 스타분이 맡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지금 상담 원하시는 거죠? 예. 네, 매수가가 14,500원이시고 15% 비중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박노주 스타님.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모 신소재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예. 뭐 하락하는 게 지금 무상감자 5대1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무상감자 한다는 게 4월 19일 날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뭐 하락, 예, 셀을 지금 일단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지금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지수도 일단은 오늘 거의 종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이든 네. 뭐 일단 그 코스피든 간에. 그리고 지금 네. 환율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왜, 오른쪽에 그 환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봤었을 때도 뭐 일단은 이슈 악재성 뭐 일단은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더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1,950원대 이하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은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굉장히 위에 지금 매수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본전을 하시기에는 좀 너무 멀고요. 그죠? 예. 예. 근데 다음 주 정도까지 1,950원대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1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예. 예. 1,950원대에서 뭐 한 1,600원대 그 사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3월달 이제 2월달이 오늘 끝났단 말이에요. 3월달 정도에 12,150원대 이상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예. 평균 단가가 밑에서 이제 15%를 매수하니까 좀 낮아지잖아요. 반으로.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달 3월 달에 12,150원대 이상 들어 올렸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폭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손절을 하고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또 떨어집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700원대, 8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제 시세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네. 기회를 줄 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코스모 신소재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1,95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두셨다가 다가오는 3월이죠. 12,150원까지 반등할 때 그때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현대위아 지금 들고 계신 거죠? 예. 매수가 62,000원, 그리고 비중 20%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윤병호 스타 상담 원하셨는데요.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예. 스타님. 예,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위아는 아주 잘 지켜줬습니다. 예. 아주 기특하지역이죠? 예. 지금 부품사들이 작년 실적들이 다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아가지고 현대위아 역시나 그 부품사의 일원으로 실적이 다 안 좋았고 예, 이거는 뭐 글로벌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그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예, 수출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FTA 재협상 문제 때문에 예.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예, 부품사인 예, 현대위아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객의 그 다변화와 그리고 고기는 예, 공작기계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그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현재까지는 아직은 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예, 예, 그 개선되는 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8,100원인데 62,000원까지는 조금 좀 예,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꼭 그 본전까지 오면은 이거 어떻게 이제 팔든가 하겠다, 수익에서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일단은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예, 종목 교체를 예, 이 부품사들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 악재가 좀 소진되고 예, 할 때까지는 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짧게 제가 아직 지금 현재도 손실이 좀 있으니까 55,900원 정도 이탈이 되면은 일단 손절 대응을 해 주시고요. 예, 6만 원까지 목표가 단기 목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잡으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화약품 눈에 띄는 종목이네요. 6749님의 종목이고요. 12,000원 매수가 8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우리 렐리퀸 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동화약품 문의를 주셨는데요. 80%나 너무 많이 들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5%나 빠져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TV 보고 계시면 꼭 보세요. 지금 한미약품 5% 빠졌고요. 대웅제약 4% 빠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근당은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약품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만큼 내릴 때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온 부분이 이 지지라인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다가 금요일장에 혹시라도 11,3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이제 40%는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금요일장에 11,300원 선을 지켜내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12,300원 선까지 좀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다만 12,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약품 같은 경우는 뭐 가스활용수라든가 후시딘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신약이라기보다는 꾸준한 매출을 나오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큰 어떤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300원은 혹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른 방안은 또 다시 혹시 전화를 통해서 또 문자 상담 주시면은 그 후의 방안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금요일장에 11,300원 가격대를 지켜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워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릴게요. 저희 지금 9102님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3호 종목 들고 계시고요. 15,500원 매수가 6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최병곤 스타워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3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주가가 장기간 계속 하락을 해서 뭔가 상승의 모멘텀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1월 달 후반경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는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만 다시 무산되면서 주가가 아직까지 침체를 보이는데요. 종목 자체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하지만은 뭔가 시장도 약하고 그다음에 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좀처럼 상승세로 전환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보유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16,000원권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000원권까지는 지켜보시고 추가 상승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순이익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2,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노리셨다면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서 주가가 재가치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못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16,000원 돌파를 보시면서 매도 대응이나 아니면 보유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16,000원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 톡스타 이 시간 이용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최병곤 스타의 톡스타방 꼭 참석을 하셔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부분 또 상담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733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오일이 바닥을 잡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금빛사냥 스타님과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일 바닥을 잡았을지 궁금하신 듯 하신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64점 중반대 형 구간은 지난 1월 말부터 보여준 조정권에서 기술적 반등에 아주 중요한 저항대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젯밤에 원유 생산 증가와 재고 증가 추정으로 인한 선반영적인 또 하락을 보였고 오늘 밤에 진행되는 또 원유 재고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60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하방으로 단기 조정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단기까지 꺾여 있는 상태고
오늘 밤 살펴볼 수 있는 가격대는 63.38과 62.49의 지지와 저항 여부만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63.38에서 62.49달러의 지지와 저항 여부를 잘 살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바닥을 잡았을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면요, 61점 초반과 62점 초반대까지는 좀 밀렸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금빛사냥스타의 톡스타방 찾아가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6482님께서 JW 중외제약 보내주셨고요. 45,200원 매수하셨고 40% 비중 담고 계십니다. 박노주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단 JW 중외제약 그 일단 매수가가 역시나 그 높은 데서 잡으셨네요. 사실상 오늘 좀 버텨보려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지수가 뭐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더 일단은 뭐 밀린 경향이 있는데요. 밀리면서 일단 그대로 손절을 오늘 나갔었어야 됐어요. 사실상 43,500원 정도에서 손절을 그 지지대였거든요. 그냥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나갔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시고 그대로 일단 가지고 가신 그 상황이고요.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약간의 악재성 이슈는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봤었을 때 그동안의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개인 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외인하고 기관 금융투자는 거기다 대고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일단 수급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수가 더 밀릴 거니까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더 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대 지금 40%긴 하지만 사실상 손절 구간을 일단 지나쳐 왔기 때문에 매수가도 높고 어쩔 수 없이 40%더라도 사실상 41,600원대 이 부근대까지 내려올 텐데 이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가 일단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내려와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43,000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43,200원대 부근 갔을 때 물량을 좀 대부분을 일단 손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항대 맞고 또 한번 밀릴 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뒤에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손실 폭을 줄이고 또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일단은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반등을 줄 경우에 43,200원대에서 물량을 좀 줄여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요. 상담 드린 부분 꼭 참고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2740님께서 가온전선 보내주셨고요. 23,500원 매수가 6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윤병호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문자 상담이죠? 네. 예, 가온전선, 예, 그,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2018년도를 시작하긴 한 것 같은데,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그냥저냥 나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때도 문제는 많았죠. 그, 전선업체들의 그 어떤 담합 문제. 이런 거 이제 뿌리 뽑아줘야 됩니다. 예.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쪽 업종들이, 예, 그, 담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게 좀 투명하게 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예, 또한 2017년도 들어서 실적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호재라고 나온 것이 이제 LS전선에서, 예, 계열사로 가온전선을 34.59%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계열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계열사로 편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뭐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의 그 전선 회사로 알려져 있는 LS전선이 그래도 같이 그 슬라에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일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인데요. 아직 실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이 없다. 또한 지금 그
시장의 그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중심 수급도 전혀 개입을 하지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분의 60% 지금 지분이 아니라 우리 저 투자자님이 60%를 갖고 계시다는데 일단 이게 절반으로 축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 21,500원 이 저가가 이탈되면 일단은 청산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하면은 23,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 위치에 오면은 얼른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우선은 좀 절반 정도 줄여주신 후에 21,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반등 시에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에도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733님께서 SG충방 보내주셨고요. 4,250원 매수가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단비처럼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 구간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랠리 퀸 스타를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6%나 올라온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시다니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익. 일단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시장 혹은 그 다음 주 시장에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반드시 이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때 수익 실현 그냥 시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반드시 고점에서 나는 다 반드시 고점에서 먹을 거야 이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5,000원대 맞고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분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올라왔다가 오후장 되면서 힘이 약해지면 좀 떨어지죠. 그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5,000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싶으면 그때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5,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5,000원 되어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거의 17%나 수익 실현을 하신 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SG충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수급 관련해서도 기관 쪽에서도 거의 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그런 종목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나 다음 주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5,000원 이상까지 올라온다면은 기분 좋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네요. 프로스테믹스 3509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8,200원 매수가 1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최명곤 스타님과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1월 말부터 2월까지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회복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 저항 라인을 넘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장중에 10%나 상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세가 회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고요.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을 듯한데 단기 목표치는 9,000원 정도 매도 목표치를 가지고 거기를 넘어간다라면은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약세를 좀 많이 타는 관계로 9,000원 정도까지만 우선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9,000원 세워드렸고요. 9,000원 잡고 보유하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9,000원 돌파 시에 더 들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최병곤 스타의 톡스타방 찾아가셔서 꼭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지금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9,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신가요?
네. 네. 오, 윤병호 스타 상담 원하신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뭐 그 조그만 종목 하지 않고 그래도 그 대형주를 이렇게 매매하시는 아주 그 마인드가 좋으신 시청자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예, 미래에셋대우 실적 좋고 그리고 아직 대우증권과의 시너지 효과도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데도 제가 이야기하는 수급의 절대적 잣대는 지금 상당히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 좋아져요. 지금 외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매수하는 주체는 거의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계속 사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반등이라고 나왔다가 어제부터 또 조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 줘야 약정 수익도 네. 많이 나오고 해서. 예, 기업의 이익이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흘러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오랜 동안이라도 난 들고서 꼭 수익을 내겠다 이 종목으로 승부 보겠다 하지 않는다라면은 예, 9천 원을 이탈하면은 예, 분명히 예, 그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 교체도 좀 예,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요. 예. 네. 이거 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시장만 좀 돌았으면은, 예. 네. 그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 원 정도 오시면 얼른 입점을 해주고, 그 다음 추이는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리스크 관리 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암전자 지금 들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4,115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오늘 뭐 많이 빠졌는데 속상하시겠어요? 빨리 저희가 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어떤 스타분 연결해드릴까요? 예, 박노주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박노주 예. 스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안암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지수가, 뭐, 지금 코스피 지수 특히나 밀렸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들은, 네, 어저께 사셨죠? 네. 네. 어제 근데, 샀는데 갑니다. 네. 그쵸. 오늘 지수가 크게 밀렸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미국 지수가 밀리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S&P 뭐 지수 선물인데 밀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반등 나오지만, 이후로도 일단은 미국 지수는 한번 크게 밀릴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밀리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안암전자도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약권. 이슈는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9 이제 출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수한 하만이라는 업체가 이제 AI 스피커를 출시를 해요. 그래서 예,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예. 거는 일단 그거는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이미 선반영이 예. 됐고 예, 이미 선반영이 돼서 지수가 이제 한번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수급도 일단은 뭐 외인이나 뭐 기관 수급은 별로 없지만 외인은 일단은 좀 약간 팔고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아, 지수가 그래요. 밀리니까 그 이슈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3,600원대 이하로 한번 빠질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어차피 손절을 안 하실 거라면 예.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장초반에 손절을 안 하실 거라면 3,600원 이하로 정도로 빠졌을 때 그 구간에서 예.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단가가 예. 좀 낮아지잖아요. 3,800원대 예. 정도로 예.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반등을 일단 줘요. 왜냐면 이 구간대, 지금 3,500원대 이 구간대가 어차피 이 사이가 지지대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지지하고 반등 주니까 그때 3,730원 이상으로 들어올리면은 그때 천천히 분할로 청산을 매도를 하시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지수가 더 크게 밀리면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래. 뭐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다음 주 3,600원 아래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3,730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부터 좀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으로 풀어드릴 건데요. 2832님께서 골드를 지금 매도 진입을 해도 괜찮은지 봐주세요라는 연락을 주셨네요. 금빛사냥 스타님께 물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스타님? 네. 네, 골드 지금 매도 진입 어떤가요? 골드는 현재 미 연준 파월 신임 의장의 향후 통화 정책이나 말하는 것에 따라 좀 춤을 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는 1351.3 중반과 중반과 1342.6 이 구간에서의 중기적인 짧은 매도는 유효를 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1300 초반과 1200 후반대까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 매도는 아니다. 1484대까지 올라와 줘야 매도를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관점, 오늘 밤이나 또 단기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구간은 현재 매도 맞습니다. 1328.7 구간대 매도 맞고요. 이 흐름은 1318과 1317 구간에서의 반등 약속을 지켜준다면 올라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328.7 구간은 단기적인 매도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가격대, 중기적인 가격대, 단기적인 가격대까지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다면 1328.7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가격대에서는 1351.3에서 1341.6 가격 전략,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1440대까지는 올라와야지만 매도 진입으로 그때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뵐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77,000원의 매수를 이녹스 첨단 소재 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네, 20% 비중 맞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네, 넬리킴.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7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73,000원대까지 떨어지셔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선 지금 보시면 오늘 아주 소폭 못 팔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상승하실 때 수익 시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오늘은 0.41%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파란불, 다 허락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급팔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네.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100만 원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에서 지금 계속 OLED TV가 성장이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뚜렷한 사실이고 다만 지금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 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 OLED 관련주들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관련해서 지금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 일단 저는 네 10% 정도 더 사면 어떨까요? 아니요. 지금 20% 가지고 있으신 거는 적절한 비중이라서 또 다른 종목에 그런 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만 5천 원대까지 일단 1차 목표를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금리 이슈 관련해서 또 하락을 한다던가 또 개별 이슈로 뭐 다른 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 7만 원 선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고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손절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8만 5천 원까지 잡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볼 건데요. 7369님께서 인터파크 홀딩스를 4,200원에 매수해서 들고 계시고 50% 비중을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윤병호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문자 상담입니다. 아, 문자 상담. 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저 이 종목 제가 잠시 그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엘리어트 파동의 추종자는 아니에요. 예, 엘리어트 파동보다는 현재 진행형의 파동이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출발의 시그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파하고 매매하는 전문가죠. 예, 자, 이 엘리어트 파동의 아주 딱히 예, 이게 그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이게 하락 1파, 조정 2파, 아, 그리고 반등 2파죠, 반등. 예, 그리고 하락 3파, 하락 5파 완성되고 나서 이 그 엘리어트 파동의 그 5파 파동이 완성되고 나서 여기서 뚜렷하게 나온 그 시그널이 뭐가 있죠? 예, 뚜렷하게 나온 시그널은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여기서 유입이 되면서 이 우려감을 다 불식시키고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상승파 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1파 상승 끝났고 이제 3파 상승 갈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실적은 아주 정체되어 있어요. 예, 뭐 특히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여행 티켓 팔고 공연 티켓 팔고 무슨 서적 판매하고 하는 이런 뭐 B2B, B2P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이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자회사 중에 인터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고 좋은 자회사를 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 자체가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이 그 아주 세계 굴지의 회사들도 있고 이 업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 작년에 그 인터넷 은행 카카오한테 지고 나서 아주 기진맥진한 모습이 계속 보여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반등 자리에 있으니까 좀 더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인터팔코 홀딩스를 자세하게 구석구석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다행히도 좀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시고 쭉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우 632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720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로 다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됐네요. 저희 지금 간만우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만우. 네네. 최병호 스타 상담 원하신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아버님, 저희 지금 TV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TV 소리 좀 많이 줄여주시고요. 전화 소리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곤 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간만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에 그때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 무상증자 물량이 쏟아지고 그 뒤에는 아직 주가가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상승 모멘텀은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차라리 기다리셔가지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고 또 종목이 한 번쯤은 크게 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 주식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7,000원대 초반권에서 8,000원, 8,000원까지는 아닌데 7,000원대 초반에서 7,500원 정도 수준의 저항 라인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더 들고 가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을 기다리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손절매는 얼마나 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로 손절매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5,500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는데 바로 손절매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7,000원이나 7,200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은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손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간만호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7904님께서 6122님의 종목 먼저 들어와 있네요. 이 종목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유로FX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이고요. 1.23065를 매수로 두 계약 진입을 하셨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금빛 선양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네. 저희 지금 유로FX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유로 1.2306 매수가 현재 손실 중에 계시고요. 좀 불리한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2324, 1.240 이 구간대 들어오면 빠져나오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추매를 고려하신다면 손실 중이시니까 추매를 혹시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계신다면 1.2150대에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상황을 살펴봐도 전일부터 하방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반등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1.290대에서의 제한적인 흐름으로 강력한 저항대 부딪힐 것으로 보이니까 혹시라도 오늘 밤중에 1.2926 이상 올라와주면 빠져나오시고 다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FX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네요. 동양물산 들어와 있는데요. 7904님의 종목 지금 이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1880원 매수하셨고 10% 비중 담고 계십니다. 릴레퀸 스타벌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동양물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우선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를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올해 매출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또 이 덕분은 지금 농기계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좀 수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실적과 조금 연계 없이 주가가 흘러가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보다는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188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뭐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제 조만간 한 며칠 뭐 한 몇 주에 상승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오전장에 또 상승을 하다가 쭉 윗꼬리 달고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윗꼬리 달고 빠지고 여기도 크게 빠지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해져서 또 빠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싶을 때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털고 나오시는 게 더 적절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있으시면 더 욕심내고 계시면 결국 또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투지 지금 종목 매매 동향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에서도
투자를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 잘 짜서 대응하시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차트 통해서 살펴봤을 때 상승이 나와도 금방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바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분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6,84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박노주 스타님 부탁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트로닉스 매수하셨는데, 예. 일단, 그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네. 일단 수급을 봤었을 때 뭐 사실상 안 좋죠. 예, 지금 네. 일단 개인들 순매수하는 거 계속 보이고요. 그죠? 기관은 네. 뭐 일단 순매도, 뭐 외국인은 뭐 순매수하는 날도 있고 순매도하는 날도 있는데 뭐 일단은 수급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오늘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뭐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네. 다 빠진 종목인데 캠트로닉스가 그래도 오늘 좀 약간 선방을 한 건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은 거의 종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어요 다. 예. 네. 지지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네. 캠트로닉스는 밑꼬리를 줬어요. 예. 네. 사실상 이 부근대가 지지대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지지대에서 올라왔고 뭐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도 120일 이평선, 120주 이평선이죠. 여기가 지지대가 되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중요한 네. 건 이 이후대를 어떻게 갈 거냐. 하지만 지금 20주 이평선 이 매물대가 뚫렸어요. 지지대기도 하지만. 예. 여기가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은 네. 일단 지지가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내일 정도에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미끄러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냥 네. 음봉이기 때문에, 지수도 약하고요. 그러면 네. 6,470원대 부근. 이 부분대 이하로 한번 빠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비중이 20%니까 예. 사실상 그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반등을 분명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면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등이 예.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이 부분대까지 예.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럼 살짝 밑에가 예. 6,640원이에요. 네. 네. 평균 단가가 한 6,650원, 30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추가 매수 하게 되면. 그죠? 네. 그럼 네. 이 구간대 왔었을 때 다시 넘어서지를 못할 겁니다. 살짝 넘어섰다가 이 20주 네. 이평선 맞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네. 네. 추가 매수 구간대에 추가 매수 못하면 이 구간대 그냥 손절하시고요. 추가 매수 네. 기회를 주면은 주고 나서 들어 올렸을 때 거의 본전 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일단은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또 밀려요. 네. 지수가 네. 더 내려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렇게 좀, 일단 좀, 포지션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783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대한광통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유상증자 때문에 오늘 폭락 나온 게 걱정돼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25% 넘게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오늘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최병곤 스타와 상담을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그 오늘 하락이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동시호가에 10분 남긴 그 상태에서 동시호가에 주가가 대략 한 16%를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손 쓰지 못하고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대부분 그 내일은 휴장이니까 모레에 다시 개장을 할 때 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하고 아니면은 그냥 단기로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구분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단기로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반등 나올 때 매도 포인트를 잡는 쪽으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는 유상증자를 받겠다 그리고 그걸 투자의 기회로 삼겠다 그러시면은 지금은 조정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잡고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중기는
받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혹시라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면은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최병권 스타의 톡사 상담방에 한번 꼭 입장을 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에 매도 포지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좀 두고 보유를 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하루 장 쉬고요. 금요일에 뵙게 될 텐데 금요일장 상황과 함께 다음 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3월달 시장 상황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종목을 보유하고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빨리 털고 새로운 종목들로 갈아타야 하는지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좀 포트폴리오 점검을 우리 전문가들에게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휴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스타들이 톡스타방 활짝 열어두고 있겠다고 하니까요. 아직도 혹시라도 톡스타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 클릭하셔서 톡스타방 입장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들 그때그때 항상 해결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잘 쉬시고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